기상 5시 20분, 취침 2시 반? 와, 대박이다. 야. 야, 허스판독기 뭐냐 얘? 공부하다 잡념이 생기면 두 사람을 생각하라. 너의 라이벌과 너의 어머니를. 야, 이거는 진짜 가슴 뛰는데? 오늘 컨텐츠 말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공부 공화국이죠. 우리는 이제 공스타그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방금 지어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가 메가스터디 플래너 5년 써봤어요. 근데 그 5년 전부다 6개월, 7개월 지나면은 구석탱이 처박혀버려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고, 이 플래너를 한 번만 쓱 봐도 이 친구가 스카이를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강남대석을 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플래너 보면서 요즘 친구들 플래너 어떻게 쓰고, 플래너 조언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잘하고 있다, 내지는 뭐 박살날 것 같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플래너에 약간 초콜릿 자국인가? 이게 스카라든가 혹은 스타벅스 이런 데서 급하게 싸질르다가 커피 자국 하나 흘린 겁니다. 이거 100%예요. 예, 네, 요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진심이 좀 부족하다, 플래너에 대한 진심이 부족한 걸 이 얼룩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D-270인데 토탈 공부 시간이 제로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야, 공부가 슈바. 그러니까 오로카 3주차에 어떤 영역, 어떤 작품, 페이지도 안 적혀 있고 과목도 안 적혀 있고,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나아. 수학 현우진 T, TCC 보기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뉴런 시냅스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조회수 3만 넘은 거 TCC 봐, 인정? 이건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잘 가시고. 전체 영어 공부가 단어밖에 외우는 거 없다? 내가 봤을 때 얘 영어 등급 때 한 4, 5등급 때? 높지 않습니다. 많이 쳐봤자 3등급. 9모 2, 4, 4 정확히 맞췄죠? 영어? 높아봤자 영어 4등급 바로 맞췄지? 파이팅 해라. 극피라서 계획 짜는 거 못해요. 일단 밑밥.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어떻게 봐요 이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얘 고3이고 뭐 넷플릭스도 있다고? 넷플 쉐도우. 미안한데 너 여기 이거 체크 안 하고도 내가 봤을 때 이미 오징어 게임 봤잖아. 영화 플립 쉐도잉. 야, 수능 영어 공부하는데 쉐도잉 영어가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그 체크 표시 말고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한 걸 지우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저렇게 쓰면은 이거 하이라이트 있잖아, 여기에 약간 그 검은색 그 펜 묻어. 검은색 막 펜 묻어가지고 그 나중에 쓸 때 그거 다 번져요. 잠깐만, 엠패시. 이건 뭐지? 공감, 연민. 오징어 게임 이정재야? 이거 왜 적지? 아, 노래라고? 아, 요즘은 자기가 즐겨 듣는 노래도 이렇게 하나? 끌릴 때만. 이러면 안 됩니다. 리딩 1시간에서 5시간? 이거는 소설책을 읽었나요? 헬스. 스터디 플래너의 헬스 1시간? 중요하긴 한데 굳이 적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 스탑. 세모 이거 그만 좀. 공부할 때 가장 피해하는 도형이 바로 저 세모예요. 오징어 게임 뽑기 하셔? 세모 하지 마라. 저걸로 자기 위안 삼지 마세요 제발. 무조건 동그라미 아니면 X야. 세모 치지 마. 그냥 X잖아. 두 페이지 풀고 왜 세모 치는데. 야, 책이, 와, 이거 고3 됐을 땐 책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시험을 6일 남긴 한 여자. 야, 이게 뭐야? 왜 없어 아무것도? 아, 왜 아무것도 없어? 야, 왜 이래 얘네. 야, 이거 나왔다. 야, 이거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10분 단위야? 6시 50분부터 7시 10분까지 공부 안 한 거야? 그 뜻 맞아요? 레전드네. 와, 야, 이거를 분 단위로 할 수 있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동그라미고. 토익 LC8 토익?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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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 있다고? 아, 이거 진짜 비추. 야, 이거 외고나 특목고마를 토익 시키는데 나 이거 굉장히 비추거든? 차라리 수능 영어 하는 게 낫는데, 요즘은 심지어 이런 거 영어 인증시험 이런 것도 생기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비추해요. 뭐라고? 기상 5시 20분, 취침 2시 반? 와, 이러니까 야 토익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지. 야, 이거 몸상한다. 민민민우님, 당신이 이 글을 본다면 내일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페이스북 중이다. 페이스북에 이거 댓글로 친구 추가한 애들이야. 이거 인정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와, 야,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려? 와, 너? 야, 요즘은 노래 저렇게 다는 게 국룰이야? 야, 신기하다. 내 맘에 태양을 꾹 삼긴 채 영어토록 뜨겁게 지자. 이지영쌤이야? 야, 이거 이지영쌤 아니야? 지금 뜨겁게 타오른 태양을 잡겠다, 이런 거죠. 7개의 무지갯빛 문을 열어 너희 사는 짜리 뜨거워지. 디테일하게 적는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더 안 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적으면 사실 그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아, 공부 잘해요. 야, 강민철 쌤하고 김승리 쌤 같이 듣네. 저는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국어를 커리를 두 개 탄다? 좀 진짜 솔직히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요즘 국어 커리가 컨텐츠가 무진장 많아서 두 사람까지 탈 그 깜냥이 안 나오거든? 특히나 개념 강의에서 두 개를 탄다? 아, 저는 본인만의 그걸 잡을 수 있을까? 독해법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와! 와, 미적분 100분이 100! 야, 뭐야 이거. 와, 아, 저는 본인만의 독해법을
어깨법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어, 완전 실수네. 아, 죄송합니다. 아, 미미미노 허수였습니다. 아, 특성화고 2학년 학생. 양분 가급도. 국어 정보 추론과 비판. 벌써 단원부터 달라. 잠시만요. 야, 여기까지는 글씨 좋았다가 갑자기 왜 개발세발 되죠? 이건 마치 소개팅 앞에서 스테이크 한 조각 먹고 집에 가서 양푼 비빔밥 비벼먹는 심산 아닙니까? 왜 그러시죠? 자, 이건 아니죠.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특성화고에서 공무원 시험 보려나 보다. 야, 잠깐만. 바이든이야? 야, 영어를 12시부터 8시까지 때린다고? 원어민이세요? 영어를 6시간 55분을 하루에 한다고? 이거부터 호수야. 장난하세요? 야, 고1인데 영어를 지금 수학 상하기도 바쁜데 지금 12시부터 6시까지 영어를 한다고?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야, 심지어 쉬는 시간이 중간에 숨 쉬는 시간이야. 야, 이 정도면 방울토마토 엄마 가지고 3개밖에 못 먹어. 야, 쉬는 시간 20분이 채 안 돼. 이게 말이 되냐? 야, 호수 판독기 뭐냐 얘? 정확하게 호수라고 하네? 어. 야, 얘 봐라. 뭐라고? 중학교 2학년 물리원? 중학교 2학년 정승재? 영재방사? 와, 왔다. 야, 얘 3 보세요. 9시에 학교 가가지고 2시에 끝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 쉬다가 바로 무지성 학원이야. 와, 이거 영재 데뷔반 학원이네. 나도 프린스턴 때 이랬거든. 특목고 데뷔반. 어. 야, 벚꽃축제 갔어? 야, 이거 뭐냐 여러분들? 이게 대세라고? 267일 중에 205일을 찬 거야? 그러면? 유튜브 나올 시 순공 16시간 공이야? 나 이 카페 글씨 얼싸. 와, 대박이다. 야, 나왔다. 공스타그램 진짜. 재수할 때 보았네. 현역일 때 못 봤던 강대. 민민민우 재수. 공스타그램의 핵심 뭐냐면 디테일이야. 스터디 플랜으로 멈춘 친구들은 구체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공스타그램까지 가면 여기 막 페이지까지. 어, 무조건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적고 자는 거 아니지? 이거 적고 하는 거 맞아?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알겠다. 이거 적고 유튜브에 이거 보러 가지. 이거 하고 유튜브에 이거 쇼 음악 중심 직캠 보러 가잖아. 아씨. 반박은 안 받습니다. 어쩔 냉장고입니다. 반박할 생각 없어요. 이 공스타그램이 얼마나 사람이 진심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작곡가 예중생. 근데 영재고 입시를 곁들인. 뭐냐, 얘 천재 나왔다. 영어 토익 단어 외우는 거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오바야. 와씨. 물투아트? 뭐냐 얘? 근데 내 시청자 중에 갓생 중학생들이 많아 얘들아. 얘네 딱 봐도 학원 갈 때 여러분들 가방 하나 끌고 다닌다. 개 열심히 살아. 와. 야, 배그를 안 했으면 여기서 멈춰야지. 넷플릭스 하트는 뭐야? 아니, 야, 씻은 다음에 바로 넷플릭스를 보. 씻은 다음에, 아,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앉아서 오징어 게임 구하. 이거 뭐냐고. 너 이렇게 하잖아? 너 D-491이 D-1345가 될 수도 있어. 적당히 해야 돼, 진짜로. 내일 열심히 하자. 오늘은 최악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최면에 걸린 거야. 조커식 공부법이 있어. 내일 열심히 하자 오늘 X. 그 다음날 작업에 또 2페이지 읽어. 오케이. 내일 열심히 하자 오늘 X. 또 작업을 가. 여러분들 호아킨 피닉스야. 잊어. 까먹어. 그러니까 어, 이게 완전 망상에 빠진다니까. 경찰차가 달려오고 있다고. 촌 공부 시간 1시간 20분. 촌 공부 시간이 아니냐. 뜨뜨뜨뜨 유튜브. 김볼로 유튜브. 자, 이거 40분 채우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1화 받겠지. 내가 이걸 모를 것 같아. 어? 시간이 된 다음 유튜브도 한번 봐달라고? 야, 잠깐만, 중간에 짜파구리 받는. 야, 잠깐만! 야, 공부 안 하는 거는 빨리 지나는 거 봐. 얘 봐라. 브런치를 슈바 신라호텔에서 드셔.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점심을 먹는다고, 중3이? 난 점심 때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아, 밥이야? 야, 이거 밥 먹는 거네? 야, 귀엽다. 이 수저를 해놓은 거야? 야, 얘네 귀엽네. 야, 이거 봐. 수저. 어. 야, 이거 뭐야? 아이패드? 와, 이거는 공부하다 잡념이 생기면 두 사람을 생각하라. 너의 라이벌과 너의 어머니를. 와. 야, 이거는 진짜 가슴 뛰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타이틀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이지 않을까? 여전할래? 역전할래? 이게 지금 핵심이네, 이 친구가. 어제 우리가 그토록 공부하다던데. 야, 얘가 아까 걔한테 말해줘야.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야, 얘한테 아까 카페 메시지 보내줘라. 어, 인터스텔라 좀 해줘.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야, 나 궁금한데 이렇게 하면 수능 당일날도 쓰나? 야, 이 정도 페이스면 수능 당일날도 드디어 오늘이다 이거 쓸 것 같은데? 국어보기 40분에 드디어 오늘이다. 야, 이 급이야. 한 글자로는 꿈, 두 글자로는 희망, 세 글자로는 가능성. 네 글자. 아, 미쳤다 얘. 얘가 미쳤네. 아, 얘가 무슨 별이네 진짜. 야, 너 미쳤어 임마.
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 너무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 유대종 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 공스타그램 보고. 유대종 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빠르게 찾아온다, 호스판 도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중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자. 연고TV 테디. 이제 하다하다 연고TV 테디 명언까지. 주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에게 보다 집중하자. 연고TV 타기. 얘 연고TV 100% 구독자다. 야, 내 것도 쏘죠. 나처럼 하면 오수한다. 갑자기 새벽 5시에 영어를 하고, 갑자기 오후 3시에 영어를 때리고, 오후 6시에 영어를 하고. 아니, 누가 영어를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뭐야 이게? 야, 이 정도 민민민 한번 넣어주지. 얘 봐라. 어? 진짜 너무하다. 나 진짜 서운해질라 해. 진짜 서운하다. 잠시만요. 허수판 동기 삐빅삐빅삐빅. 8시부터 9시 반까지 국어 공부하는데 임마누엘 칸트세요? 1초도 용납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국어 먼저 풀어. 풀다가 삐빅삐빅. 미치셨어? 숨은 쉬셔? 조금 텀을 주세요. 학교에 쉬는 시간이 왜 있겠니? 인간이 집중력 2, 30분이 풀려. 100분만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 3시간 동안 이렇게 풀 집중 갈길 수가 없어, 인간이.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아요. 야, 화이팅 병 그만해. 파이팅이야, 그리고 친구야. 파이팅이야, 임마. 어? 특이하게 이 친구도 오답노트까지 쓰네. 야, 이거 특이하다. 공스타그램하고 이거를 같이 쓴다고? Stop it. 1시 31분부터 2시 22분? 진정한 임마누엘 칸트 공부법이다. 분단위로 쪼갠다고? 이 친구 보소. 심지어 분단위 쪼갰는데 중국어 쉬지 않아. 이 정도면 시진핑도 힘들어. 싱정펑 당시 해석 불가. 일단 분단위 공부법 잘 봤습니다. 야, 이게 파란색 완료, 보라색 반절 정도만 완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반절 완료가 어딨어. 그냥 안 한 거지. 플래너 살 돈으로 군것질해서 플래너가 없어요. 이 정도면 핸드폰에 쓰세요. 이거는 공책값도 아깝다, 임마. 핸드폰에 써! 오늘 총 공부 시간 32m 퍼 세크? 야, 초단위까지 적는 사람이 어딨어. 보통 아워하고 미닛을 적는데 슈바 얘는 미터 퍼 세크를 써버리네. 와, 진짜 여기서 미닛하고 세컨드. 와, 씨, 말이 되냐 이게? 12초까지 적어.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의 스터디 플래너 확인해봤어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플래너를 그래도 쓰는 것 자체가 허수라고 한들 어쨌든 공부와 또 가까워지는 계기이고 또 하나의 자기만 해도 다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러한 정도의 시청 컨텐츠 많이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플래너를 아무리 잘 써봤자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열공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